시사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키를 쥐고 있는 추미애 후보. 이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추미애 후보가 3등이다 보니까 대선에 키를 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추미애 후보에게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새 후보의 특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보완해야 될 거,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밀어붙여야 될 거,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은요, 제발 대선을 즐겨라. 급해 보인다.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상황을 즐겨야 된다. 급해 보인다. 이런 것보다 더 우여곡절을 거치고, 더 민주당의 어떤 그 이재명이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급하다는 자꾸 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님은 이 선거를 즐겨라. 왜? 어차피 이재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 얘기를 좀 여유를 갖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선을 즐기는 모습. 그쵸? 너무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것보다는 이재명의 색깔을 찾아가면서도 이재명 다음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 추미애 후보. 1등이 될 확률은 없다, 솔직히. 그러나 추미애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민주당 안의 수박들과 반개혁 세력들은 그들이 머물 자리는 줄어든다. 결국은 추미애의 바람은 민주당이 반개혁 세력들에게는 회초리가 될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민주당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추미애는 단순한 10% 20%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을 여태까지 강성으로 취급하면서 일부가 마치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일부가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는데,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주당의 수박들은 설 자리가 없고 오히려 개혁을 주장했던 김용민 의원이나 여러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의 힘이 실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도 제가 따끔한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취해지기 전에 짐 싸자. 국회의원 방만 빼면 뭐하냐? 대선 방도 빼자. 예. 대충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분들 솔직히 불안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분들은 오늘 잠잘 오게 해줄게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오늘 잠잘 오게 해줄게요. 개천제가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잠들 자셔라. 그리고 지지자들도 대선을 즐겨라.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아부, 없는 아부를 떨어서라도 추미애 후보에게 잘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냐 하시는 분.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결선 갈까봐 불안하신 분들 분명 있죠. 그렇죠? 결선 갈까봐, 결선 일주일 동안 쟤네들이 또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고 많죠. 분명히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이 선거는 이미 끝났다. 제가 보면 민주당의 경선은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지금 흥행이 되는 것이지 이미 경선은 진작 끝났어요.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끝났어. 정세균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사퇴를 하면서 경선은 이미 끝났어요. 왜 그러냐? 추미애 후보님의 여러분들 경선 토론을 보면 어때요? 이낙연에게 화가 나 있다는 거못 느끼십니까?
느끼죠? 이낙연에게 화가 나 있잖아요. 왜 화가 나 있어요? 요번에 TV 토론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낙연은 고도의 전략을 짜갖고 나왔어요. 추미애가 분명히 검찰개혁이나 당대표 때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요걸로 받아쳐라. 왜 손준성 검사를 임명했냐. 이거는 고도의 치밀한 계획을 짜갖고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이 시간이 다 말할 기회가 없는 사이에 본인은 30초가 남았었어요. 제가 그거까지 봤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이미 시간을 다 써갖고 그 당시에 왜 그랬냐, 민주당 응? 개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활개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은 시간을 다 썼더니 이낙연이 추미애 장관은 말할 기회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손준성 검사를 입력했냐. 와, 이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 가는 거 기다렸다가 딱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늘의 퀴즈. 이낙연의 목줄은 추미애가 잡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냐?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님을 응원하시는 지지자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이낙연이 이렇게 추접하게 하고, 점점점, 이낙연이 사퇴 배수진을 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추미애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게임 끝이야! 추미애 후보는 절대 이낙연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고, 추미애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추미애 후보가 그냥 사퇴하면요, 그게 무효표로 되는 순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58, 59야! 끝이야! 그래서, 이낙연은 추미애 후보한테 잘해야 돼! 응? 아니, 다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표 깔 필요도 없어! 여태까지 추미애 후보님이 받은 표가 전부 무효표 처리되면, 분모가 요만큼 되는데,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의 표 차이를 보세요. 응? 그쵸? 추미애 후보님이 기분 더럽고, 절대 반민주 세력이긴, 반개혁 세력이긴,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된다. 추미애 장관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추미애 장관이 대선판이 점점점 이낙연이 따라오거나 그러면요, 저 하나의 희생으로 반개혁 세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못 보겠습니다. 사퇴하면 끝! 분모가! 추미애 장관이 벌써 십몇 프로가 무효표가 되는 순간? 그냥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58, 59가 되고요. 잘해라, 이낙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추미애 후보는 사퇴를 해서도 안 돼요. 그쵸? 우리 이윤영 소장님. 네. 정치적 개천재라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이 이 카드를 쓰면 안 돼. 경선이 싱거워져. 그렇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냥 이미 게임 끝이야. 민주당 경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끝까지 완주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자분들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요. 즐기세요. 다 즐기세요. 그냥. 알겠죠? 그냥 편하게 즐기고 이낙연 따라오든가 말든가 신경을 꺼라. 응? 이낙연이 따라오던가 말던가 신경을 꺼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쵸? 응?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추미애 후보님 지지자분들 중에, 응? 추미애 후보님들 지지자분들 중에 추미애 대 이낙연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누구를 찍겠냐고 했더니 99%가 다 추미애잖아요. 응? 편하게 즐겨라. 그쵸? 근데, 가장 요즘 경선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님을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낙연이다. 그죠? 잘해라, 이낙연. 어? 너 아무리 이낙연 후보님 국회의원 방 빼고 그래봐야 추미애 후보님이 방 빼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방 빼는 거다. 그죠? 아주 잘해라. 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추미애 후보님이 자꾸 뭐 이재명 지사의 표를 뺏어간다. 그쵸?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표를 뺏어가갖고 지금 마음이 아프다. 응? 불안하다. 전혀 걱정을 하지 마셔라. 이재명에 가든 추미애에게 가든 전혀 상관이 없다. 추미애 장관의 마음은 하나다. 이낙연만은 안 된다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다. 그쵸? 추미애 장관님이 늘 토론하면 누구부터, 어? 까요. 당대표 시절에 장관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총리 때는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 당대표 때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냈던 이낙연 후보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어?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셔요. 그래요? 알겠죠?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전혀. 편하게 즐기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요즘 선거판을 이렇게 보면 뭐, 네가티브, 네가티브 얘기하는데, 요즘 보면 이재명 후보님은, 적폐 언론과 싸우고 있어요. 조선일보와 싸워갖고 사과까지 받아내고. 우리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 여태까지 이낙연 밑에서 수박짓을 해도, 엄중한 것입니다. 엄중입니다. 엄중.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 민주당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진화를 떨었다가 요즘 존나게 회초리 맞고 있죠. 이낙연은 누구랑 싸우나 했더니, 이재명과 추미애와 싸우고 있어요. 그쵸? 적어도, 이재명 지사님은 조선일보, 이런 언론 기득권들이랑 싸우고 있고, 추미애 장관님은 이 민주시장에 뿐만 아니라 기득권 적폐 세력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낙연만큼은 이재명과 추미애와 싸우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지자들이 너무 여러분들 급하고, 지지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면요, 캠프도 불안해져요. 지지자들이 여유롭게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듯이,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편해지고, 쟤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별로 귀에 와닿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온갖 이재명 지사의 주변에 뭐 스캔들, 그리고 뭐 욕설 뭐 이런 걸로 계속 도배를 해줘. 근데 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클린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물론 그분이 비도덕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자체를 지네가 먼저 망가뜨려 놨잖아. 안 그래요? 이재명을 먼저 민주당 안에서 죽여놓으려고 망가뜨려 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안 먹혀. 여태까지 그 덕밀필패 2018년 경기도 경선 과정에서 벌써 한번 거쳤던 거예요. 왜 지금 이낙연의 공격이 씨가 안 맥히냐? 이미 그 전에 전해철 김진표가 써먹던 방법이에요. 전해철 김진표가 써먹던 방법을 또다시 대선에서 끄집어내갖고 똑같은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야. 응? 어? 또 그거야. 그거밖에 깔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한번 써먹었던 거 지겹거든. 사람들이.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격이 뭐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이낙연을 싫어하고, 이재명을 싫어하고, 어? 이두 명을 싫어한다 그래도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소양과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에게는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지지자들은 어때요? 이낙연 떨어지면 홍준표 찍겠다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그따위인데 후보를 똑바로 보겠냐고요. 응? 원팀? 원팀 깨진 지가 언 된대요. 그 2천 명 없어도 돼요. 그 원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홍준표 찍겠다는 인간들은 2,000명이에요. 나머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되면 당연히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전부 똥파리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제가 똥파리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그랬고, 모두가 민주 진영의 우리 이재명 지지자분들 잘 들으세요. 추미애 후보님 지지자들 잘 들으세요.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전부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자기는 이재명이 되면 홍준표 찍겠다고 하는 애들이 똥파리예요. 얘네들은 반팔이에요, 반팔이. 똥파리와 반팔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반팔이는 우리 편, 똥파리는 구제불능. 알겠죠? 무조건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래서 적대시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원팀이 깨지는 거예요. 지지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이낙연 지지할 수 있죠? 이재명이 싫다 보니까 이낙연이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들은 원팀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응? 나는 죽어도 나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못 찍겠다. 얘네들이 똥파리예요. 무조건 이재명,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여러분들이 똥파리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알겠죠? 적어도 지금 재방송을 듣는 7,000명은요, 무조건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똥파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공격하지 마세요.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님이 지지하는 이낙연 후보가 대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민주당을 찍겠냐고 물어보세요, 꼭. 그랬을 때 나는 죽어도 이낙연 이외에는 안 찍겠다 그러면 걔는 똥파리. 아, 그럼 당연히 민주당 찍어야지. 이분은 반파리. 반파리는 얼마든지 원팀이 가능합니다. 홍준표 찍겠다는 애들을 원팀으로 끌어안자 쓸데없는 짓이야. 몇 년을 해봤잖아. 걔네들은 뇌가 그냥 반 이재명 연대야. 반 이재명 연대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보다도 더 나빠요. 걔네들이 생각할 땐. 걔네들은 박근혜, 이명박보다도 이재명이 제일 나빠요. 걔네들 뇌는, 똥파리들은. 어? 그러니까 원팀으로 진짜 가는 길은 그런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고 국민의당을 찍겠다는 애들은요, 이미 원팀이 깨진 애들을 쓸데없이, 어? 끌고 와갖고 그런 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흐트리는 거예요. 절대 그를 소모도 할 필요 없고, 그동안 이낙연을 좋아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채 민주당 후보에게 찍을 수 있는 대다수의 이낙연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게 원팀 정신입니다. 알겠죠?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오늘 알겠죠? 이낙연은 내일부터라도, 특히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은 추미애 후보님을 많이 띄워야 된다. 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총수의 개천재, 정치 분석이었습니다.